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애널리스트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학준 연구원 모시고 산업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은 또 흘러서 실적 시즌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나오는 1분기 실적,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관심도 많은데, 예,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4월 들어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인터넷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명과 암이 존재를 합니다. 명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웹툰 같은 콘텐츠가 아무래도 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콘텐츠 쪽에서 성과가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암 쪽인 부분,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광고 쪽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고 쪽에서 대기업들이 이제 집행을 좀 줄이면서 마케팅과 관련된 집행이 줄어든 것이 광고 쪽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특히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콘텐츠 쪽에서 이제 남은 게임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해외 쪽 과 관련된 그런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트래픽이 확실히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 효과가 역시 있기 때문에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와 그 다음에 트래픽 증가 효과로 인해서 1분기 때 생각보다 좀 탄탄한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인 판세는 봤고 그럼 이제 카카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카카오가 사실 지난 1월까지는 주가도 강하고 그런 국면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좀 부진한 이런 상황인데, 뭐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좀 어때요? 네, 다른 업체들 이제 해외 쪽 글로벌 피어를 이제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요 글로벌 피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라인 쪽이 가장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라인인데, 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이버가 그래도 카카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이 이렇게 라인과 관련된 그 지분 가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해서 좀 더 좋게 보여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4월 들어서 이제 좀 많이 회복한 업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텐센트나 아니면은 알리바바 아니면은 이제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좀 회복이 많이 됐는데, 이 업체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인 이커머스와 관련된 업체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역시도 이커머스와 관련된 쇼핑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상위권에 있다, 지금 80%가 넘는 덜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SNS 중심, 광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그 바이두 제외하고는 제일 그 바이두 바로 위에 포지션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고 쪽과 관련된 우려는 글로벌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보다는 커머스 비중이 낮습니다. 더불어서 라인 같은 지분 가치도 좀 적기 때문에 그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네이버 대비해서 반등폭이 좀 더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코로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네이버보다는 비중이 좀 낮추는 그런 방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광고 코로나가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나중에 반등폭은 더 세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카카오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네, 실적 전망은 이제 현재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8,871억 정도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78억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매출액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톡비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쪽에 2,100억 정도 때 4분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톡비즈 보드라고 해서 원래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카카오톡 내에서 광고, 네, 그 채널에서 있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4억 원 정도의 그런 수준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털비즈 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광고가 좀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4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콘텐츠 쪽에서는 유료 콘텐츠 부분이 확실하게 좀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게임 콘텐츠는 PC방 매출이 생각보다 좀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때 그 PC방 쪽과 관련된 사업 제한들이 좀 존재했었기 때문에 PC방 쪽에서 발생되는 온라인 게임 매출은 생각보다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렸었을 때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드디어 분기당 영업이익 1천억 원 정도 수준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게 이제 예상을 했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기대치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천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쪽으로 좀 경기가 확실히 좀 회복되는 국면이 되어야지 광고 집행이 늘어나면서 좀 천억 원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적들을 쭉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광고 쪽과 그 다음에 웹툰 이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고 쪽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플럭시에이션이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 이제랑 그 다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좀 부진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봤었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하는 광고 쪽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광고 쪽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다 톡비즈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톡비즈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4분기 때 톡비즈 보드가 온기 반영되면서 높은 성장치를 보여줬었는데 1분기 들어서 이제 감소할 것을 좀 예상하는 이유가 톡비즈보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안정되게 나오긴 했지만은 메신저형 그 광고 매출이 감소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기존에 그 핸드폰을 보고 계셨을 때 카카오톡에서 메신저가 조금씩 많이 날라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만약에 예약을 했다던가 아니면 보험과 관련된 것들이 관련되어서 체결되었을 때 관련된 메신저들이 많이 왔었었는데, 뭐 아니면은 이제 음식을 시켰을 때 그런 것들이 메신저로 많이 날라왔었었는데 그 비중이 예전보다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서 광고 같은 경우 메신저형 광고 감소가 이번 분기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고, 요 부분이 얼마만큼 다시 2분기, 3분기 때 리커버리가 되는지가 아무래도 향후에 성과에 좀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웹툰 쪽을 말씀을 드리면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 페이지 쪽에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순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코마라 그래서 일본 쪽에서 예, 그 웹툰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일본 쪽입니다. 피코마와 관련된 매출들이 일본이 대부분인데, 일본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쪽에서 코로나가 보통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콘텐츠와 관련된 트래픽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피코마의 매출에 얼마만큼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얼마만큼 늘어날지가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 결과까지 나올 시점에는 한번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만화책으로 많이 이제 구독을 했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조금 온라인 쪽으로 많이 트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구독하는 것보다는 외부로 핸드폰을 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 온라인 쪽에서도 웹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만화책들이 정식 발매로 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비중이 높긴 해요. 이북 형태로. 네, 이북 형태로 볼 수 있는 비중이 높긴 한데, 웹툰도 예전에 비해서 성장폭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한 2, 3분 정도 좀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요. 네. 카카오에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네. 게임 업종 전반에 대해서 좀 잠깐 코멘트 좀 해주세요. 네, 게임 업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한할령이 좀 풀어진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게임 쪽은 그 예전에 사드 때문에 막혔던 순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그 여행과 관련된 것들이 막혔었고요. 그다음에 그 콘텐츠 쪽에서는 그 공연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쪽이 그 다음에 막힌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막힌 것이 게임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봤었을 때도 게임 쪽이 만약에 한양령이 풀린다면은 제일 마지막에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실제 이제 한양령이 풀려가지고 공연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거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나중에 게임 쪽과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게임 쪽과 관련돼서는 중국과 관련된 기대치로 인해서 조금 미리 현재도 탄탄하지만은 나중에도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잘 되는 게임들이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먼저 스카웃을 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 원탑에 있는 NC소프트라든가 아니면 넷마블이라든가 그런 업체들 아니면은 펄어비스라든가 이런 상위권 업체들이 중국 쪽에서의 그런 기대치가 향후에 풀렸을 때 좀 크게 폭증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NC소프트와 같은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현재로서는 대응하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터넷 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가 아무래도 라인 쪽과 기반해서 탄탄하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최근에 라인이 이제 일본 쪽에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코로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가 변동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이버보다는 NC가 좀 더 낫고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랑 비슷하게 이제 현재로서는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경우에는 카카오의 그런 상승폭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사실 보면 정확한 정보를 좀 캐치를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 정보들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광고 매출을 만약에 줄이게 되면은 트래픽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매출은 줄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카카오도 이번에 트래픽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트래픽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매출의 그런 성장폭이 트래픽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